자, 서희 통문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일반 동사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o, does, did가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I love you. love의 뜻은? 누가 내가 뭐 한다? 사랑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love라는 하다시 사용됐고 안에 두가 숨어 있겠네요. 계속해서 have a pretty dress.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똑같고요. 누가 네가 가지고 있다 하다시 두고요. 계속해서 You watch comedy shows겠죠.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로 물어보면, 우리말 묻는 말은 뭐가 돼요? 너희들 뭐 보는데? 라고 물었더니, 코미디 쇼를 봐요. 이러겠네요.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응? 위를 고쳐줘야 돼요? 오케이.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라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atch 속에 들어있던 보다란 뜻의 하다시 위니까 더도 아니고 두 들어있고요. 또 요, watch 하면 묻는 말 됐겠네요. 계속해서 그들이 정원에 나무를 심는데요. They plant the trees in the garden. 오케이. 그래서 plant 두 가지 뜻 가르쳐줬는데요. 어떤 뜻이 있대요? 식물이란 뜻도 있고 심다란 뜻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죠. 누가 다 만들고 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에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심리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나무를 어디에 심니? 라고 뭐라고 물어본다? Where do they plant the trees?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많은 학생들이 답을 알고 있대요. Many students know the answer. 오케이. 그래서 no의 뜻은 지금은 뭐 들어있어요? 두가 들어있는 이유는 뭐야? 잘못 눌렀다. 두가 들어있는 이유는 예,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아, 우리입니까? 내가 학생이, 서희 학생이니까 우리입니까? they로 바꿔 쓸수 있죠. 그러니까 they, know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란 말 대신에 뭘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그들이 안다라고 해도 똑같은 규칙대로 하다시 두니까 they know the answer, many students know the answer 한다.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좀 달라지네?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 ES에요? S에요? Teaches math in a high school. Teaches math in a high school.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매스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at? What? 오케이. Okay. What does she teach in a high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그녀가 가르치니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she teach in a high school? What does she teach in a high school? 했더니 대답이 She teaches math in a high school.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응? 하다시면 다시 종류가 do나 does나 did가 숨어있는 경우죠. 그 중에 뭐예요? does가 숨어있죠. 근데 teach 같은 경우에 취소리로 끝났으니까 그냥 s가 아니고 es 한다 됐습니까? 얘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라 했죠.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건 항상 주격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He drinks. 이거 A 됐고 이거 뭔데요? 그렇지. 글래스가 원래 잔인데 여덟 잔이면 하나예요. 둘 이상이에요. 복수요. What water? Of water. Eight glasses of water. 얘 빼면 안 됩니다. 얘 무슨 뜻이라 했죠? 뭐뭐의 할 때 of예요. 저 앞제비시 전체사 of. Everything. 그러면 8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오. Glasses of water. He drinks. He drinks? He drinks는 이 뜻인데 이 뜻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Does he drink everything? 오케이. 오, 훌륭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글래스 of water does he drink every day? 했더니 he drinks glasses of water every day. He drinks eight glasses of water every day. 라고 대답하겠다. 오케이. 자, 얘는 중요한 설명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